그거는 내가 그건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갖고 좀. 자, 아까 질문 내용은 아시죠? 네. 어쨌든 그렇게 제가 예측이 컸던 것이 그 대한애국당입니다. 이렇게 아, 좀 전에 지금 무슨 질문이었냐면 그 지금 권계 대표님께서 이번에 그 대한애국당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뭐 발족이 되나 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셨고,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작년 여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그게 뭐 대한애국당 지원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그런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애착 있게 열심히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,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제명될 어떤 과정부터 해서 선한 게 없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요.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맨 처음 대한애국당을 만들었던 그 취지대로, 그 뜻대로, 그래서 저 또한 우리 애국당이 예를 들면 저 여당, 그 지금 현재 여당의 어떤 민주당, 걔네들의 어떤 애들처럼 정의당이나 민노동처럼 정말 좀 약간 좀 저렴한 표현을 쓰겠습니다. 지랄지랄하고 전투력 있는, 그래서 막 우리도 고발하고 정말 막 가서 막 진짜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정말. 이제 과거에 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시간을 1년 반 정도라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시간을 보내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간 당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대책위가 뭐 설립되고 그러면 잘 협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, 그렇게 정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만든 그 당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 그분이 지키고 계신 이 나라의 법치, 여기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되는 특별한 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더 막 저도 관여를 좀 하고, 그다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진심 어린 좋은 뭐 이렇게 제가 뭘 하고 싶어도 이제 휩쓸도 싫고, 일단 지금 우리 단원들도 대부분 탈당을 했어요. 저번에 이제 목표되고 나서 대부분 탈당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냥 뭐 천 명 속에 몇십 명 해봐야 거기서 이제 머릿속 맞추고 뭐 나름 더 의미가 있겠지만, 토요일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잊지 않는 그런 집회로 되더라도 평일날은 각계 격파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꼭 저희뿐 아니라 우리 애국민들이 우리가 팀 그 단체를 만들었던 그때던 이 나라 현 정부의 무능함을 빨리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집회나 기자회견이나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함에 이번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나기를 좀 바라고, 그리고 오늘 저기 먼 길 이렇게, 아니 아까 제 뒤에서 이렇게 누가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 먼 길 와주신 번개 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. 그렇습니다. 나도 먼 데에서 왔는데요. 아 그렇구나. 아 우리 야인 씨도 그래서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말아도 이게 또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집회가 좀 많습니다. 다음 주에는 저희가 삼성 본사를 갑니다. 에? 삼성 본사를 갑니다. 삼성? 예. 삼성 본사를 저희가 가고, 지금 또 다른 집회도 하나 더 잡혔는데 그거는 좀 더 확정되면 하고,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 재미있다는 게 제가 즐기는 재미가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집회들이라서 그 부분들,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툭툭 저희가 건드려 놓고 그럼 그들의 반응, 지금도 보셨지만 저희가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 뭐 쟤네도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, 엊그제 순복음 교회 같은 것도
지금 장로에서 어쨌든 뭐 연락을 준다고 하니 한번 기다려보고,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일요일날 또 갑니다. 일요일 갑니다. 저는 이 나라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좌우가 돼서 어떻게 싸워서 돈 서로 뭐 돈 벌어가지 말자 상관없다 이거예요. 좌파들도 돈 벌려고 좌파 생활하는 애도 많지 않습니까? 하지만 안보가 흔들리고 이 나라 국채가 흔들린 데에서는 저는 그 짓은 용납이 안 될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떨칠 때까지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 많았습니다.